맞아. 니코니코니? 고백을 밥 먹듯이 받는다? 어? 제 내 고백 쉽게 받아줄 것 같다. 예능이라 시작하겠습니다. 야, 기가 막힙니다. 어, 노래가 나오네요. 아, 자기소개 타임으로. 아, 한 분씩 나와서 자, 아, 한 명 심어볼까요? 여기부터 이렇게 도시죠. 아, 좀 근황 토크를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또 저희가 대망의 1위는 핑크펑크에게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핑을 해봤는데 유치땀님이 저요? 어? 어? 핑크펑크 1등에 대해서 여쭤보니
이 결과가 이해되지 않는. 아! 와! 와! 우와! 아니 근데 솔직하게 말해. 아니 근데 진짜 제작진이 무서워. 나는 진짜 이 사람 하나 그냥 출연진들이. 핑크펑크가 1위 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어떤 견해를? 아 이게 또 방송 소스 쓰시려고 그러는 거죠. 너무 그런 부담감 망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핑크펑크 랩 절지 않았나요? 저희는 정말... 적어도 가사는 안 꺼먹었는데 랩을 다 절고 춤 동선도 꼬이는 거 제가 봤거든요. 아... 근데 그냥 에너지로 이겨냈다. 해명할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요? 뭐야 초점이 이런 거 같은데? 너무 좋아하는 친구고 그런데 이제 네. 저희 개인적 취향으로는 약간 뽀용뽀용하고 귀여운 말랑한 여자를 좋아해서 제 개인적 그냥 성적 취향이었어요. 그런 성적 취향까지? 성적 취향까지? 저는 사실 이 발언이 이해되지가 않거든요. 유시민입니까? 저는 저희가 아니면 누가 1등? 본인 팀에서 나왔는데 네. 좀 소감이 아 솔직히 너무 예상했던 반응이라서 저희 그 하나하나 몇 분 몇 초 진짜 작은 것도 다 저희 맞아. 다 해가지고 맞아. 더 완벽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다른 팀 멘토님들은 그렇게 안 했다? 아, 뭐 그냥 아예 여쭤보는 거야. 아 근데 안 하지 않았나요? 나 너무 무서워 여기. 제가 혜나님과 대화를 해봤는데 어? 의상에 180을 쓰시고 어? 우리는 그 돈을 더 적합하게 필요한 데 썼다. 죄송합니다. 아니. 이거 공개 안 될 줄 알고 되게 편하게 말했을 거 아니야. 아니 그건 마음의 소리인데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 아니 내뱉어 쓴 마음의 소리는 아니. 오늘 콘텐팅도 와있거든요. 아. 스코코아가 꼴등이라는 결과를 받았는데 희동님. 네. 저희 팀이 이제 꼴등을 했는데 아무래도 영화가 기승전결이 반전이 있어야 재밌지 않을까. 저는 그날 최대한 예쁘게 울려고 노력했거든요. 어쩐지 아니 우는데 원래 같은 울면은 막 이렇게 일그러지거든요. 근데 진짜 아무 표정 변화 없이 똑똑똑똑 어떻게 저렇게 울지 했는데 계속? 성현님은 네. 누가 제일 그냥 퍼포먼스 말고 네. 제일 외모? 예뻤는지. 아, 저 당연히 말씨님이죠. 상가 중에? 저 가오예요. 저 가오. 지금 히로님이. 깜짝이야. 아, 아니 저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그 촬영 한 번 하고 나서 전화가 갑자기.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서 그 톡방 그걸로 연락이 와가지고 전화가 오고. 아 진짜 죄송한데 몇 시? 우리 멘토님 몇 시? 한 두세 시로 기억하는데. 왜냐면 이유가 있어. 이게 이유가 있어. 그렇게 안 그러니까 봤는데 최근에 편집자님을 구하는데 작업을 하셨길래 어떠셨냐 물어보려고 연락한 거예요. 전화도 없어요. 병변하다. 제가 그때 이래서 나오는 5시까지 일어났어요. 말씀님 새벽에 전화 받아보신 적 있나요? 성인님한테? 아 근데 새벽에 전화는 오지 않았는데 개인톡은 왔어요. 어머! 아 또 그것도 애매한 게 있는데. 어머! 그 멤버분들 중에 솔로 있냐고. 아 뭐? 아니야! 제대하고 나서 연애를 너무 하고 싶은데 아니, 죄송한데. 멤버 중에 한 명 괜찮은 사람 있냐고. 아니 쇼츠 한 편 나와줄 수 있냐고 그걸 연락했어. 나 오늘 또 제작진이 오늘 캐스팅에 고심이 많았다고 하는데 오늘 첫 예능 주제가 꽃밭대전이거든요, 여러분. 네. 와, 비주얼. 머리꽃밭인가요? 아, 이거 머리꽃밭 이야기였어요? 네, 머리꽃밭. 아니, 아 진짜 꽃이 있구나. 얼굴인 줄 알았어. 아, 누가 사기 쳤어요? 아, 근데 궁금한 게 이게 꽃밭대전이라고 했잖아요. 네. 여기서 꽃밭대전에 참가되어 있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시는 분 있어요? 나는 학교 때 성적이 좋았는데 어? 하시는 분이 여기 명문대 있나요? 지원아 손 들어야지. 너 지금 활동해야 돼. 당신 활동해야 돼. 여기가 마지막이 아니에요.
저부터 까자면은 감사합니다. 한 급 그 한 학년당 180명이 있었는데 178등까지 해봤어요. 와, 와, 뒤에서 이는 네. 못 이기는 거. 미술 선생님이 얼굴 보자 볼 때마다 전학가라고. 전학을 했다고? 저 수학 8점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찾아와서 혹시 OMR을 잘못 적은 게 아니야? 아니다. 나 진짜 진심으로 다 풀었다. 저는 그냥 기둥만 세워서 잘 모르겠습니다. 말이 좀 그래. 그르... 아니에요. 죄송해요. 아니, 죄송해요. 아니요, 갑시다. 그러면은 이제 성적에 관계없이 나는 성적을 커버할 수 있을 만큼 학교에서 인기가 많았다. 아. 나 솔직히 고백 공격 당해봤다. 아, 나 솔직히. 어? 지어내지 말고. 아 진짜 진짜. 아. 고백 안 받아본 사람 있어요? 안 받아본 사람 없을 것 같아. 아 여기서 고백 안 받아본 사람은 없어. 먼저 보니 이제 여러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여중 여고를. 누가요? 아 뭐야 근데? 오 진짜? 근데 초등학교 때 공개 고백 당한 적은 있어요. 아~ 당했다는 표현이 아, 남자는 진심이었을 수 있어. 저 여고인데 고백 받아본 적 있어요. 어? 아, 여자한테요? 그럼요. 아, 여자한테. 나는 고백을 밥 먹듯이 받았다. 와. 아 진짜 하루 세 끼? 아, 이 얼굴이면 인정. 와. 반면에 희로님 같은 경우는 피님 그거 아시죠? 너무 이쁘면 넘볼 수 없어. 와. 이거 10의 여자. 아. 야 뭐야 언제 낀 거야? 너무 예쁘면 고백을 밥 먹듯이 받는다? 어? 제 내 고백 쉽게 받아줄 것 같다. 좋은 일입니다. 희로님 같은 경우는 네. 고백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마 몰래 좋아했을 거야, 은근하게. 아무도 안 하던데요? 아니야, 고백했는데 눈치 못 챈 거 아니에요? 미친 거 같은데 그냥? 좋아, 나도 너랑 친구하고 싶어요. 근데 멘토분들의 학창시절 인기도가 좀... 어, 맞아, 인정. 맞아, 진짜 궁금하다. 저 맨날 만화 동아리에서 코스프레 옷 바느질 하면서 만들고 애들이 쟤 이상한 애야 이러면서 맨날, 맨날 급식 혼자 먹고. 근데 지금 수련님은 이렇게 방송을 많이 하셔가지고 차분하고 말하는 게 좀 괜찮은데 저번에 같이 첫 타에서 멤버들 고를 때 옆에 제 옆에 앉아 있었잖아요. 자기 마음에 드는 멤버 나오면 옆에서 내가 데려가야겠다. 너무 귀여워. 본능이 나와. 너무 예쁘다. 옆에서 계속 약간 오타쿠도 얼굴 원래 되게 많이 보거든요. 만화부 같은 만화부 네네. 이제 멤버들이 네. 짝사랑 했을 것 같은데. 아, 그럴 것 같아. 약간 인기가 은은하게 있었어. 아, 은은하게? 이렇게 잔잔바리 칸에 있었다. 지원님은 좀. 가만히 있잖아요. 고수는 가만히 있어야죠. 아, 선물을 막 갖다 줄 거네요. 아유, 뭐. 근데 저런 인기 많은 지연이 앞에서 은비가 본인은 여자들한테 시샘을 너무 많이 받아서 힘들었다고. 지금 이 인기 많았던 멤버들 앞에서 한 번씩 해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해명할 게 없어요. 아 팩트 아니 학창 시절에 이제 남하고 친구들이 저를 보러 반에 몰려왔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문을 열고 제야 제가 정은비요 제가 정은비요. 뭐야 뭐야. 어 근데 맞아. 순수는 진짜 제야? 제야? 하면 저는 애써 모른 척. 그치라고 약간 도도하게 자리에 앉아서 그냥 야 이랬다가 컨셉들 다 있었네요. 은비님 인터뷰 내용 중에 약간 모순되는 게 있는데 뭐예요? 고등학교도 인기가 전혀 없었다라고 하셨는데 바로 밑에는 항상 남자친구가 끊임없이 있어. 아, 뭐? 내가 고백을 나한테 고백을 하게 만들거나 내가 했다. 오! 한번 해명 실화가 있는데 다른 친구를 좋아하던 남학생이었는데 제가 마음에 들어서 꼬셔와서 저한테 고백을 만들었어요. 쌍년이네. 무슨 소리야. 여자애들이 왜 안 되는지 알 것 같기도 해. 네. 저기 성현님이 저기 유치땅님을 원래 좋아했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찾아왔는지. 안녕. 아 맞아 나 너 좋아하는 애 누군지 알아서 들었어. 누구? 진짜야 대박. 야 근데 맞아 잘했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친구랑 같이 있는 시간을 좀 더 많이 늘리고 나를 팔아서? 네, 이 친구가 저를 더 바라보게 만들어요. 얘기하면서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나 그 친구 얘기를 하면서 약간 이렇게 이러니까 여자친구가 없어. 컨셉들 다 이상해요. 도대체 뭘 세뇌를 시켜놓은 거예요, 선생님? 나도 겪어보고 싶다. 좀 이럴 때랑 너무 다른데, 느낌이. 애들이 진짜 편집 되기 싫은가 봐요. 한 번이라도 나오고 싶어, 진짜. 진짜 안 되네요. 아, 저는 유치원 때부터 항상 뭐 서랍장 이렇게 열면 선물을 해서 야, 말로만 들어. 걔 고라 좀 치지 말라 그러는데. 무슨 2000년대 학교 다
아니고. 중학교 때는 진짜 싸운 적도 있어요. 에 자기 때문에? 제가 너무 재수가 없어요. 그러면 승자랑 만나 주는 거예요? 네? 어? 승자랑? 아니요, 손 잡아줬어요. 뭐야 이거 뭐야? 인사다 인사. 말도 안 돼. 아니 애들이 잡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1부가 끝이 났고 드디어 메인 대결이죠. 2부 꽃밭 대결. 시작하고 싶어요. 자, 우선은 처음 대결로는 멘토분들이 먼저 대결을 좀 해주실 겁니다. 멘토분들의 뇌풀기 대결을 통해서 오늘 하루만 임시로 팀원을 뽑아서 각자 팀을 꾸리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또 팀원들을 데리고 경쟁을 하고 마지막에는 꼴등팀과 2등팀 그러니까 두 팀에게 아니 1등만 줘야죠. 아, 기가 막히죠 진짜. 사랑해. 와. 궁금한데 지원이 혹시 누구 뽑고 싶으세요 팀원으로? 솔직하게 말하자면 아 그러니까 누가 똑똑해 보이냐.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저희 팀 버칩 받을 것 같거든요. 일단 저희 팀은 다른 일을 보내기로 했어요. 프리는 지켜줘야 와. 되니까. 아 지켜줘야 돼. 그만. 내가 떨리냐? 자 모두 긴장해 주시고요.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골든벨 같아. 이 문제는 초등학교 4학년 문제. 5학년, 5학년, 5학년. 4학년. 5학년. 기억도 안 나. 10년 전 어떻게 기억해? 가로수를 심으려고 합니다. 0.35km 지점에서 0.37km 지점까지 똑같이 네 구간으로 나누어 처음부터 끝까지 가로수를 심는다면 네 번째 지점에 심는 가로수의 위치는 몇 km인지 소수로 나타내시오. 소수가 뭐지? 아, 네? 네? 네. 다시 한 번만. 아, 나 다시 읽어드릴게. 나는 아, 소수가 뭐지 누구? 아, 괜찮아. 자, 가로수를 심 수정. 예. 지금 몇 킬로 나오고 있어? 잠깐.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답안에는 아득히 먼 답이 나와가지고 지금 뭐가 중요해요? 기대했잖아. 해야지 답안인 것 같은데. 진짜 멋있었는데. 수정. 달라. 성현이가 가로수를 심으려고 합니다. 0.35km 지점에서 0.37km 지점까지 똑같이 정답! 0.365km 정답! 아~ 미친! 와! 야! 장난 아니다! 와! 자, 이렇게는 수련수련 멘토가 1등을 차지했기 때문에 오늘 팀원! 네, 팀원도 결정해야 됐습니다. 와! 그 전에 지원님 스케치북 한번 커버 아, 왜요? 아까 보니까 능지가 상당히 높으시더라고요 남쌤님이. 오. 남쌤님이랑 그리고 유시로님. 오. 잘했다. 아, 여기 1등이야. 예, 좋습니다. 남쌤님과 유시로님은 수련수련님 팀으로. 예. 그리고 다른 팀으로 다 붙여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 저희 언니 좋은 팀 보내주세요. 초장님이 하나님이랑. 준비님. 어, 네. 오케이 오케이. 할 수 있다. 첫 번째 라운드는 체키 공략 숨콤 숨콤. 도끼 도끼. 드리겠습니다. 각 팀의 멤버들은 차례대로 나와서 체키 공약을 이제 다 공약을 들어본 뒤에 성현님이 이제 체키를 받으러 오는 팬분 역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MC라며. 성현님의 애플워치. 네. 심박수가 뜰 겁니다. 말숙님이 최고 점수를 네. 계속 말을 해주실 거예요. 그 최고 점수를 심박하장 높게 받는 개인 멤버가 있는 팀에게 3라운드 승리가 갑니다. 뭐 스킨십 빼곤 다 되는 거죠? 체키 공략? 그렇죠. 이제 폭력! 아~ 같은 스킨십! 아야! 그런 거는 아야! 오빠 안 됩니다. 나 진짜 너무 보고 싶었잖아. 나 진짜 나 꿈속에서도 상영장만 봤어. 어, 진짜요? 응. 아, 진짜. 내가 그렇게 좋아? 좋아? 오고 이뻐. 면도를 들을 게안 했네. 아, 나 이뻐. 오고 이뻐.
너무 예뻐. 상이 그랬구나. 감사합니다. 아, 보고 싶어서 왔구나. 친척집 안 가도 될 것 같아. 언제부터 그렇게 날 좋아했어, 우리 상현이는? 아까 그 상황극 꽁 탔을 때부터. 진짜? 네, 너무 웃겼던 거. 아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귀여워, 진짜. 감사합니다. 내가 포메라니언 키우는데. 나 포메라니언을 키우시군요. 너무 똑 닮았다, 진짜. 아, 제가 대단해서. 아, 손을 들이. 아, 너무 예쁘다. 오구 예쁜데, 이 새끼. 맞지? 어, 안녕하세요. 우리 2년 전에 봤잖아. 군대 가기 전에 봤잖아. 아, 군대 가기 전에 뵀었군요. 군대 갔다 와서 내 공연 처음으로 와준 거야? 아, 예, 맞습니다. 군대에서 나 많이 봤어? 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진짜? 무슨 영상 봤어? 말해도 안 부끄러우시죠? 실제로 보니까 어때? 애기! 진짜? 정말 아름다우신 것 같습니다. 나 하고 싶은 말 있는데. 네네네, 말씀해 주십시오. 귀 좀 빌려줄래? 오! 예? 108. 오늘 와줘서 고마워. 진짜 고마워. 감사합니다. 나 앞으로도 최애로 삼아줘야 돼? 예, 오시로 삼겠습니다. 아, 정말 죄송한데 네. 무릎 한 번만 끌어주실 수 있나요? 잘 못 들었습니다. 아, 잘못 들었습니다. 무릎 한 번만 끌어주실 수 있나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병원. 오늘 공연 어땠어? 없었어.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로? 진짜 111. 너무 좋아하시는구나. 나랑 무슨 모드로 찍고 싶어? 저는 둘이 소나트로 찍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네. 알았어. 내가 손도 잡아주고 우리 소나트 하면 되자. 예, 감사합니다. 어디 와 잡고? 오늘 오늘 올 줄 몰랐는데 대박이다. 아, 감사합니다. 아, 뭐야, 근데 오늘 평소랑 좀 달라졌네. 아, 예예. 예. 어머. 향수 바꿨구나. 아유, 향수 바꾼 거 냄새 되게 좋다. 아, 감사합니다. 미친 거 아니야? 근데 맨날 멀리서 와줘서 너무 고마워. 아,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그러면은 손바닥치기 게임 할까? 손바닥치기 게임이요? 한 하나는 해볼게. 해볼래? 아, 이길라고. 저걸 이길라고. 한다? 예. 더러. 야호. 오, 잠깐만. 아, 다시 살려줬다. 참, 손바닥 치기 게임도 잘하네. 역시! 나 이거 단지 난 본 것 같은데. 아, 잠깐만, 단추 풀렸다. 근데 이거 뭐야? 선생님, 어디서 단추 풀고 왔어? 제가 여기 오려고 앨범 몇 장을 샀게요. 네, 40장 샀어요, 진짜. 아, 깜짝이 놀랐어? 근데 왜 오늘 이렇게 입고 왔어? 아, 저 누나 잘 몰라봤자. 이렇게 입고 오기로 했잖아. 아, 사람도 많은데 왜 이렇게 입고 왔어? 어머. 아이고, 연락 받아주시고 그랬어요. 연락 안 했잖아. 내가 하라고 했잖아. 어디 봐? 선생님. 연락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조만간. 잘 연락할 거지? 약속해.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왜 자꾸 나 안 쳐다봐? 아, 선생님. 아이고, 선생님. 왜 안 쳐다봐? 와, 진짜 선생님. 이게 아이솔레이션이 어디 보는 거야? 아, 예. 너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연 재밌게 보셨어요? 아, 지리던데요? 근데 신발끈이 풀리신 것 같은데 제가 못 가져갈게요. 바로 올려주시겠어요? 쳐다보셔야 해요. 미쳤다. 잠시만요. 진짜로요? 아, 네. 네,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오, 아, 네, 이래서 아, 예, 발이 와. 25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끈 제대로 묶고 다니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찍을까요? 그 혹시 죄송한데 밤에 왜 연락을 안 받으세요? 뭐야, 정팬이었어. 특히나 신발끈 묶어주실 때는 제가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특히나 이제 아 여기까지 말을 그러니까 귀가 특히나 제가 좀 예민한데 달려봐! 형식 퀴즈 대결 도전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호주 땡! 미안해. 잠깐만요. 아,
네. 는 호주죠. 오스트레일리아의 수도는? 양팀! 시드니! 왜 모르겠냐! 하늘누구야! 멜버른! 아 뭐? 캔버! 자, 피치팀! 캔버라? 정답! 와, 이건 또 못 맞추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로 전해진 이 고전 소설의 이름은? 실동전! 정답! 야, 기가 막혀! 천재가 와! 뭐야? 우와. 왜 이렇게 빨라? 우와. 어떻게 알았어? 왜 이렇게 빨라? 어떻게 알았어? 근데? 오빠는 아니었네? 진시황? 정답! 어부지리? 정답! 야, 이 달아서 뜰까? 정답! 아, 남대문! 정답! 여자 바람 돌! 정답! 둘 다 2점입니다. 네. 오. 여러분 근데 여기 2라운드를 지원님 팀이 가져가면 3라운드의 결과 상관없이 오! 저 이기는 거잖아요. 벌칙입니다. 와우. 와우. 아, 그렇게 되네. 힘들 수 없구만. 평창 동계 올림픽이 열렸던 해는 몇 년도인가요? 꿍. 1988년. 아, 뭔 소리야? 잠깐만. 참 몰라. 평창 올림픽. 평창 올림픽 몰라? 평창 올림픽.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안 돼. 2022년 땡! 아니 2020년 2020년 땡! 아니 2024년 2020년 누르신 거 아니에요 백지팀? 어 꿈팀? 2019년 아 땡! 아 저 죄송합니다 평창! 팀! 평창 뭐 했는지 생각해봐! 땡! 2018년 정답! 진짜 너무 많이 맞아 평창! 평창 동계올림픽을 몰라! 아니 평창 동계올림픽을 학교폭력 상담 전화는 몇 번일까요? 냥! 냥팀! 1399! 띵! 뭐야? 자, 백지팀! 1588! 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대리운전 아니냐고! 다시 몇 번! 아니, 저기 말해야 돼요! 냥! 자, 냥팀! 1366! 아유! 땡! 이걸 몰라! 백지팀! 1388! 땡! 어? 잠깐만 1, 3이 맞아? 자릿수가 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요 세 자리인 것 같아 백시팀 1, 3, 7 땡 잠깐만요 비슷해 비슷해 때리고 눌러주시는 거예요? 네네 죄송해요 자 벌칙으로 냥팀한테 때려주세요 아 죄송해요 자 공팀 1, 3, 1 땡 냥 아 자 때리면 눌러주시는 거예요? 아 네 죄송해요 때려주세요 백시팀 1, 3, 6 땡 아 냥 자 때리면 누르시는 거예요? 아니 왜 뜨냐고요 자 준비 시작 자, 공팀! 1, 1, 3 자, 때리면 누르신 거예요. 두 분 때려주세요. 아, 잠깐만! 자, 뿅 소리 나면 그 뒤에 때려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자, 힌트 넘기겠습니다. 1, 1, 땡! 101! 양! 1, 1, 5? 너무 아니야, 들어본 적이 없어. 1, 1, 7 마. 1, 7 정답! 박수님이 네. 너무 힘드시니까 네. 성현님이랑 말수님을 한번 바꿀게요. 네. 아, 이제 좋아요. 출제자와 때리는 사람. 그래도 되겠어요? 아니요, 이거 바꾸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 여기는 한 번씩 막아요, 한 번. 해나가 맞아. 진작에 안 맞았대. 네, 좀 때리기 편하게. 여기는 지원 언니 맞았으면 좋겠어요. 특정 수신자를 대상으로 화상을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한국말로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꿍! 텔레비전. 땡! 아니. 땡! 아니. 땡! 아니. 와. 아, 냥. 아, PMP. 땡. 냥. 와. 와. 무신기? 아 진짜. 조금 살살 때려. 아, 손목만 쓰고 있어. 손목만. 오랜만에 안 돼요. 빨리 안 돼요. 햄. 폐쇄회로 텔레비전. 이런 곳에 있는. 냥. 냥. CCTV. 정답. 와. 어떡해. 와. 이번에는 또 제주도 사투리 퀴즈예요. 대박. 이제 식당에서 나갈 때 폭삭 소각수다 하는 거는 무슨 뜻일까요? 냥지! 잘 먹었어 아닙니다 땡! 냥! 냥! 좋은 하루 되세요? 땡! 꿍! 꿍! 수고하셨습니다 땡! 그 앞! 꿍!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어, 비슷했는데 아? 땡! 우와! 냥해 냥해 나 냥해 정말! 땡! 꿍! 여기? 너?
약간 막 좆빠지게 고생했던 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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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비속으로 써도 되는데 PD님이 놀랄 정도죠. 뭔가 엄청 고생했다라 그래서 박지! 엄청 고생했습니다. 정답! 아니요! 아니요! 아 말잖아! 아니! 아니 똑같잖아요! 애매해! 미쳤나봐! 한국의 국가 전화번호는 몇 번? 0! 02! 아니야! 010! 아니야! 나머지 두 팀이 원래 벌칙이었는데 네. 그럼 지금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3라운드가 남았는데 벌칙 몰아주기 갈까요? 네! 네! 이야! 이거 갑시다! 어떡해. 시작! 와 이거?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걸 와 이건 이거 진짜 어렵다. 입 모양 안 돼요? 어떡해? 네. 뭐야 이거? 지렁이? 거미? 정답 데크토니. 배. 어? 배가 날아? 나는 배? 어, 이게 뭐지? 아 이거. 아까 이게 하늘에 나는 배고? 아니 아니. 패스. 오케이.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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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너가 나 안 봤어요. 조금해줘. 너가 조금해줘. 아 저쪽에서 조금. 아 이게 뭐야? 아, 이러고 있으면은 아. 오! 진격의 거인? 뭐야? 뭘 맞추네? 아니, 아, 패스! 아, 아니야, 아니야, 할 수 있어. 못해. 못해? 아, 해볼까? 아! 아! 걔. 박조점이 걔 하늘 바라본다? 그건가? 거기 있어? 아, 지붕 바라보는 걔 그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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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걔가 승천해서 용이 됐어. 승천해서 용 난다. 아! 아니, 근데 승천한다고? 이거. 로봇? 로봇? 어? 마인맨? 패스. 아. 어. 아, 나? 배오리? 토네이도? 쓰나미? 이거 어떻게 맞죠? 파도? 와! 폭풍? 와! 정답, 정답. 이렇게. 수박? 수박? 여길 왜? 참외? 왜 혈타 먹지? 야, 이거 방송에 나갈 수 있는 거 맞아? 아니 나 진짜로 수박? 물어보는 거야. 수박을 혈타? 수박. 아 수박 커트할게요! 귀여워. 근데 왜 그러지 않나? 어? 인사하고 밥 먹어? 아니야. 아 식은 죽 먹게? 인사는 왜 하지? 어? 꽃받침 인사. 패스! 아니 다 나온다. 아, 패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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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어. 발끝까지 괴... 뭐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워? 어. 아 김종국! 와 쩔어. 짐승돌! 짐승돌! 장안인! 어 이거 몰라? 아 너무 웃겼다. 너무 떨려. 나 못하겠어. 선우야? 아, 엉덩이 물난다. 떡난다. 언니 엉덩이 떡난다. 고기 눈이 떡난다. 잘해. 걔는 가재는 개편이다. 잘해 잘해. 계속. 뭐 뭐 뭐. 호랑이 본 무서운지 모른다. 마스크? 뭐야? 코로나 걸어! 뭐야? 몰라! 패스! 아! 아! 뒤! 고마워! 아! 아! 뭐야? 야, 바로 완벽하다! 가슴이 닿았어! 몰라! 패스! 우리... 뭐야? 아이돌! 아이돌! 지 아이돌! 하트! 메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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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냥! 냥! 고양이! 고양이 생선 문다? 뭐야? 뭐야? 몰라! 고양이한테 생선 좀 겨? 고양이 생선 좋아한다? 고양이 생선 먹는다? 고양이... 고양이한테 생선을 먹겠다?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귀신! 귀신! 천여 귀신! 뭐야 뭐야 뭐야? 귀신?
신이 무섭다? 당연한 말이죠, 그거는. 아, 너무 코. 성형했다, 비중격? 아니, 비중격. 뭐, 어, 코? 그게 뭐야? 패스, 패스. 야, 이거 어렵다. 믿는다고 내 생녀. 오케이. 시작. 슬램덩크. 맞으니까 좋아. SM 플레이? 이거 안 보고 보면은 그럴 듯해. 나도 이렇게 말할 것 같아. 야 이거 뭐야? 아니 상상도. 패스. 패스. 키우던 강아지 집 나가기. 강아지? 고양이? 아. 어. 아. 대머리! 공짜 좋아하다 대머리 된다. 대머리 깎아라. 김계란! 난쟁이 성형! 아. 어 뭐야? 그랬어? 도말수? 하느님! 밥 존나 맛있어. 저녁 시간. 엽기 떡볶이. 와 맞아 맞아. 와 이거 뭐야? 고성형? 귀여워. 와 진짜. 니코 니코니? 귀여워. 틱톡 틱톡커? 사련 군대 군인. 진짜 사나이 가짜 사나이. 수련수련 팀이 세 개를 맞춰서 꼴등은 수련수련 팀이 되겠습니다. 어렵어. 진짜 우리 어렵긴 정말 상상.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와 아니 잘하셨다. 개웃겼어. 갑자기. 아 그 침착맨이었어. 나 몰랐다고? 아니 너무 어렵다. 착해져. 아 그게 침착맨이었구나. 자 지금까지 특수연 예능 1화였는데 어떻게 다들 좀 즐거우셨나요? 네. 여기 위에서 유독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즐거우셨나요? 네! 난 안 나가니까 너무 즐겁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1화 예능이 또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벌칙 진행하기 전에 또 클로징하기 전에 우리 4월 첫째 주에 또 봉봉회도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카메라 또 켜져 있을 때 각 개인별로 한 명씩 돌아가면서 홍보 많이 와달라고 우리 무대 많이 와달라고 홍보하는 타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누님부터 저희 아카링고 팀 저번에 되게 호응이 좋았는데 진짜 선곡 잘했으니까 이게 진짜 좋아할 걸로 준비했어요. 백일몽의 왕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우리 아이돌 팀 이번에는 다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찾아뵐 테니까 꼭 와주세요. 같이 판을 뒤집읍시다. 시로코아 팀 응원해주러 와주세요. 경연팀 이번엔 1등 놓치지 않을 겁니다. 와! 와. 아, 네, 저희 핑크펑크 이번에도 1등 하겠습니다. 긴장하세요. 1등은 이제 시로코 아니면 아카린 거니까. 우리 크림라인의 긍정적인 에너지 직접 와서 받으세요. 얼른 오세요. 검은! 아, 저희 어디 보고 얘기하나요, 혹시? 이거 아, 네. 저희 미도리샤워 많이 응원해주시고 오늘 많이 참여하지 못한 최애 경련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때까지 특소전 예능 1화였습니다. 특소전! 화이팅! 뭘 보내? 절반 내보냈어. 아, 자, 4명의 참가자의 발 8개 위에 물 바스켓이 갔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했습니다. 한 명씩 발을 침착하게 발을 떼서 양말을 벗었는데 오, 예상외로 남재일이 지금 오른발을 벗었고요. 왼발 양말을 벗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된다고? 자, 발바닥으로 전체적으로 잡아줘야지 좀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자, 우민님께서 왼발을 여러분 서로 말해주세요. 꺼내 들었습니다. 우와!
발바닥 건드렸고. 남쌤이 지금 발가락이 살짝 이러네요. 이렇게 잡고 있어요. 아킬레스건이 짧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압축을 이용해서 지금 잡고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너무 이거 오른쪽. 진짜 다음. 다 왔어, 다 왔어. 히로 히로. 자. 어떡해. 와 스타킹이야. 스타킹이에요. 이거는 좀 변수인데. 미끄러워졌는데? 스타킹 많이 미끄럽지 않나요? 어떡해. 아, 천천히. 오, 물이 오, 이거 예상 이로? 와! 다 벗었나요, 지금? 네. 와! 와! 벗었다. 와! 벗었다. 와! 다행이야. 이런 해피엔딩 좋다. 매번 아칼 수 없어요. 다행이다. 한 번 더 갈까?